아니, 저기 시민의 눈에 이제 내가 그 17년도에 이제 대선 때 하도 개정 뭐 개표부정 개표부정해서 이제 저기 시민의 눈에 활동하면서 이제 저기 했어요. 근데 이제 작년에 내가 공부 때문에 그리고 못하고. 근데 이제 시민의 눈 텔레그램이 있거든. 거기인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뭐 공수처 설치, 그다음에 뭐그뭐 검찰개혁 그런 게 이제 막그 집회 나오라고 광고가 떠요. 이제 그 공지를 올리더라고. 근데 엄연히 그것도 선동이야.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. 근데 이제는 내가 엊그저께 그 화병이 이제 막 목까지 차가지고 이제 뒤집어졌어.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. 막 그렇게 토악질을 해본 적이 처음이야. 아주 막 죽을 것 같더라고. 미쳐버리겠어, 아주. 아무튼 이제 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완전히 마음 접었어요.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기회를 줬어. 근데 그것들이 저기를 그 개무시했어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혼에 중립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뭐 이제 나보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놈도 있고 뭐 누구는 뭐 저기 그뭐뭐뭐 제왕적 검찰이고 뭐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헛단 소리를 하고 있어. 근데 역사는 과거이기 때문에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그 좋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지. 그거는 개역 같은 소리예요. 무슨 논리 그딴 소리 하면 누가 뭐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럴 줄 알았나 보지. 뭐또뭐 그러는 것도 어떤 뭘 올렸더라고. 근데 솔직히 공수처나 응? 저기 그 양승태가 저기 그 상고법원 만들려고 박근혜하고 재판거래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결국은 지들 밖으로 늘리는 거야. 근데 요번에 보니까 김태우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민변이 이제 아웃사이더여가지고 이제 그 재심권으로 먹고 살았대요. 근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, 공수처를 통해서. 나는 그말딱 맞다고 생각해.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. 그리고 뭐 검찰이 제왕적 걸려? 웃기고 앉아있네. 그러면 잘못을 안 하면 될거 아니야? 검찰이 그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못한 거에서 검찰이 책임진 적 있어요? 한 번도 없었잖아. 그렇고 그거는 검찰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게 한 거는 국회 잘못이에요. 결국은 국민들 잘못이라는 얘기지. 국회의원님들 잘못 뽑아줬으니까. 그거는 그 알바합을 걸고 지금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뭐 검찰 저게 못해. 그러니까는 지금 그동안 그 정부가 선택적으로 일을 했잖아요. 선택적 국민을 위해서.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앞으로 그 만약 검찰이나 판사도 이제 선택적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제대로 판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파면을 하든지 징계를 처벌을 해야지 그 저기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. 나는 개혁 안 하고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검찰을 저기 뭐야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. 그리고 무슨 뭐 헌법 타령하고 지랄하고 앉아있어. 미친놈 새끼들. 지들은 헌법 안 지키면서. 아니, 가장 기본적인 거 헌법 35조, 헌법 10조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헌법 타령을 하는지. 내가 도대체가 주댕이를 찢어버리고 싶어. 나 사실은 처음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5분 안에 다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별로 할 말이 없네. 아무튼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보고 뭐 우파래요. 그래서 우파로 할든지 말든지 그럼 네 맘대로 떠들어라. 그뭐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거지. 응? 그리고 지금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라고.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 하고 있어요? 무슨 짓을 했냐고. 그거는 안 보여? 그건 잘한 거야? 이 정부든 정부든 잘못한 건 질책할 줄 알고 잘한 건 칭찬할 줄 아는 게 그게 저 중립인 거지, 객관적인 거지. 응? 이놈은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뜯고, 응? 그 저기 뭐 좋은 말에도 의심하고 저놈은 잘못해도 잘한 거야? 그게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진 인간들이냐고. 이제 지금 5초 남아, 6, 4초, 3초. 지금도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얘기.